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뻐 보이는 아이템이 있다 하면은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체크 셔츠나 스트라이프 셔츠, 기본 셔츠를 다양하게 잘 입고 계신다 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포인트 셔츠 하나 추천드립니다. 체크도 체크 나름, 스트라이프도 스트라이프 나름, 언뜻 보면 다 같아 보이는데 어떤 게 이쁜 거야 제가 골라왔어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발루트의 올 웨더 오버 실루엣 셔츠입니다. 30수 코튼 원단으로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부드러우면서 건조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샥샥 코튼감이 바삭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 핑크와 블루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살짝 톤다운된 체크 셔츠로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예뻤는데 그 위로 독특하게 굵은 원사 격자무늬 디테일이 유니크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멀리서 보면 살짝 티가 안 나. 가슴에 싱글 포켓 디테일이 있고 등판에 행커러브 디테일과 함께 플리츠가 들어갑니다. 앞기장 뒷기장 차이감도 살짝 있어서 사이드에서 봐도 예쁘고 실루엣적으로도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단품으로 툭 걸치셔도 되고 아우터 형식으로 이너티 받쳐서 입으셔도 됩니다.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를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런 체크 느낌의 셔츠는 또 공대생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촌스러운 공대생 느낌은 아니야. 치노 팬츠랑 입어주면 됩니다. 혹은 셔츠의 원단감이 은근 부들부들 유연하기 때문에 슬랙스와 매칭해도 이쁘더라고요.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듯 안에 티셔츠 받쳐 입어주시고 편한 캐주얼 무드로 연출하신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펄앤의 EAW 릴렉스 티셔츠입니다. 예쁜 옴브레 패턴 체크 셔츠를 찾다가 발견한 제품인데요. 적당히 얇은 네온 원단감이 굉장히 매끄럽고 철랑철랑. 일본 시바야... 욕한 거 아니에요? 일본 시바야 원단을 활용해서 요게 터치감이 진짜 좋아서 맨살에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원단감이 흐르기 때문에 몸에 좀 감기는 실루엣 연출이 돼요.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에어로 블랙은 체크가 대비가 확 되면서 시선을 끄는 느낌이 예뻤고 제 눈엔 은은한 요 그레이 컬러감이 예뻤는데 온라인 이미지보다 실물이 예뻐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연베이지, 위에 얹어진 그레이. 요 제품도 왼쪽으로 포켓 디테일과 앞뒤 기장 차이 있고 등판에 중앙 플리츠. 총장이 좀 길고 루즈한 실루엣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품으로 원단감 포인트 주기 좋은 셔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제품 또한 저희 모델의 착용샷을 보시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셔츠 코디를 하실 때 셔츠의 원단감과 바지 원단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이 차르르 레이온 슬랙스 찰랑찰랑거리는 슬랙스랑 매칭해주면 정말 이쁘고요. 슬랙스를 입어주시되 꼭 버튼을 다 채워서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너 티셔츠를 풀어 헤쳐서 좀 캐주얼한 슬랙스 룩도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감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림진이랑 탁 매칭해서 제가 입을 거예요. 어이가 없네. Stalkers. 다음은 감마 갤러리의 체크 버튼업 셔츠입니다. 체크 셔츠 중 가성비 제품 없을까 해서 찾아온 아이템인데요. 코튼 폴리 혼방으로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살짝 도톰 묵직하면서 굉장히 매끄럽고 은은한 광택감이 있습니다. 차콜과 블루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어두운 컬러의 베이스에 대비가 강하지 않게 체크가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왼쪽 가슴 포켓 디테일이 있고 뒷면에는 행커러프 디테일과 등판 안쪽으로 주름을 준 플리츠가 있어요. 이 제품 또한 앞뒤 기장감이 살짝 차이가 나고 여유로운 실루엣이기 때문에 하나 단품으로 툭 걸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체크셔츠 아직 모르겠다, 가성비로 입문해볼래? 하시는 분들께 입문템으로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저희 모델 두 명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셔츠는 아무래도 매끈매끈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슬랙스와 연출하시기 좋은데요. 블루 컬러감의 체크셔츠 브라운이랑 찰떡이고 그리고 이런 체크셔츠 풍성한 느낌의 팬츠랑도 찰떡이에요. 갬성 룩.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티셔츠를 이너로 활용하셔서 캐주얼한 룩도 연출하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블랭크룸의 스트라이프 버튼다운 셔츠.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프 셔츠를 체크 셔츠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원단 포인트가 좀 더 은은하니까. 40수 코튼백으로 아주 미세하게 입체적인 짜임이 느껴지는 너무 얇지도 두껍지 않은 터치감입니다. 코튼 터치감으로 부드럽고 좀 더 빳빳하지만 빳빳하다고 해서 뭔가 각이 서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스트라이프 셔츠에는 스트라이프가 이뻐야지. 화이트색, 하늘색, 네이비 컬러감이 들어가줬는데 막 네이비가 두 줄 들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톤이 굉장히 예쁜데 이제 또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만족감이 쩌는 그런 유니크한 소장 욕구가 뿜뿜한 아이템?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켓 부분이 조금 두껍게 들어가줘서 볼드한 느낌이 물씬 나고요. 왼쪽에 가슴 포켓 디테일과 뒷판에는 플리츠 디테일도 있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서 오는 캐주얼한 무드도 좋았는데 버튼다운 디테일로 클래식함까지 더해준 셔츠였습니다. 이 제품 또한 저희 모델들의 착용감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 셔츠는 조금 더 코튼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빳빳
핫한 팬츠류랑 매칭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떠오른 건 생지 데님 팬츠. 버튼다운이 주는 그 클래식한 무드를 살려서 더비와 매칭해줘도 이쁘실 것 같고 치노 팬츠와 스니커즈를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치노 팬츠만 활용 가능하냐? 아니에요. 슬랙스랑 활용을 하시되 좀 더 캐주얼하게 버튼 풀어 헤치고 티셔츠 입고 활용도 참 좋죠? 다음은 델디오의 차이브라이트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 델디오의 셔츠는 아실 분들은 아실 셔츠들이에요. 만듦새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확실히 봉제를 보시면 땀수가 굉장히 촘촘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워싱 처리된 60수 코튼 100원단을 사용해서 앞서 보신 제품보다 얇은 두께감에 부드러운 바삭함이 쾌적한 느낌? 네이비 컬러는 살짝 물 빠진 듯한 네이비 컬러, 화이트톤이 대비돼주면서 두껍고 얇은 줄무늬가 포인트, 이래서 유니크한 거죠. 그리고 스카이 컬러는 화이트톤에 네이비와 살짝 죽은 블루 컬러감에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들, 뭔가 불규칙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이랄까요? 이 제품 또한 플랫캡 부분이 굵직해서 볼드한 맛이 나고 가슴 쪽 포켓, 등판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리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디오 제품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은근 디테일이 많은데요. 등판 요크 부분을 절개를 해주고 사선 처리해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포인트라는 생각도 들고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원단감, 유니크함, 퀄리티까지 챙기는 셔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셔츠는 딱 떠올랐던 건 네이비색 치노 팬츠와 매칭해주시는 거죠. 혹은 클래식 담백하게 베이지 치노 팬츠, 근데 캐주얼하게 스니커즈랑 매칭을. 혹은 대부분 이런 하늘색 톤의 셔츠가 그레이 계열 치노 팬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캐주얼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은 셔츠 맛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셔터의 워시드 페이크 버튼 롱슬립 셔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부드럽고 바삭거리는 터치감이에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스트라이프 블루 컬러는 채도가 살짝 있는 하늘색에 스트라이프 스카이 컬러는 좀 더 밝은색 하늘색 톤으로 화이트와 물 빠진 네이비 톤이 좀 더 얇게 들어가줘서 은은하기에 조금 더 이지한 느낌이 드는 스트라이프 셔츠였습니다. 왼쪽 가슴으로 포켓이 하나 있고요. 등판은 양쪽으로 플리츠가 잡힌 형태. 이 제품 또한 실루엣이 좀 여유롭게 툭 걸치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 디자인 포인트는 바로 이름에 있듯 페이크 버튼.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가짜 단추 구멍이 보이고 진짜 단추는 히든 처리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무난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디테일이 있고 원단감에서 오는 유니크함이 이런 게 소장이고 뿜뿜 아닐까 싶네요. 이 제품 또한 저희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 톤이 조금 진하게 들어간 셔츠는 무조건 네이비 치노 팬츠를 강추드려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좀 더 연한 컬러감의 셔츠는 마찬가지로 하의도 조금 더 밝게 가져서 산뜻하게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치노 팬츠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튼 채워야 된다? 노노. 캐주얼하게 티셔츠 받쳐입고 풀 헤쳐. 예쁘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기준 뭔가 여러분들께서 입어봄직하다 할 만한 체크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을 해봤는데요. 기본 셔츠도 물론 활용도가 좋지만 이런 포인트 셔츠 하나쯤 갖고 계시면 옷장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느낌, 뭔가나 꾸민 느낌을 주기에 좋습니다. 추천에 따라온 건 뭐다? 구독자님들 선물!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셔츠를 이벤트로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들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셔츠 좋아, 팔 걷어줘, 섹시해.